여기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결혼의 의미. 성경에서는 이 결혼이 사실은 필수입니다. 왜? 지금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결혼에 대한 그 얘기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결국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부부가 되게 해서 둘이서 한 몸이 되라. 이게 이제 그 결혼의 그 오리지널, 그 원래의 의미인데, 그때는 죄가 없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받았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잘 몰랐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을 위하여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예. 보통 세속적으로는 아들, 딸 낳고 어떻게 잘 키워서 이제 또 자손을 또 손자 손녀 잘 낳고 이래서 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말은 이 죄의 세상에서,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 이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가장 우리의 인간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꼭 결혼이란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제가 그 뉴스타트를 하는 바람에, 뉴스타트를 시작하는 바람에 병원을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업하던 것도 다 이제 다른 의사에게 넘겨주고,
참 그 돈 잘 벌던 거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뉴 스타트 일을 하게 될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 아시겠죠?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딱 되니까 이제 벤츠도 타고 댕길 수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벤츠 그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뭐예요? 맛이 갔잖아요. 맛이 갔고 그것도 또 이단 교회로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주위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주위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 그렇죠. 애 엄마야. 그리고 이제 애들도 힘든 거야. 이제 애들은 뭐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 왜? 애들은 이 아빠가 미친 것 같아.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걸 또 제가 어떻게 애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렇죠. 다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걔네들은, 이제 학교 데려다 줄 때, 제가 벤츠로 탁 학교에다 모셔다 드렸거든. 그러면, 미국서도, 그 초등학교 애들이, 야, 니네 집은 벤츠 있네? 이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확, 폼 잡는 거요. 그러다가, 이제는 학교 가면, 니네 아빠 미쳤다며. 이렇게 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아빠, 이거 뭐냐, 이거지.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마약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 엄마도 도저히 이런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홀몸으로서 제가 한 7년을 7년이야? 10년인가? 그렇게 이제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외로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할 때는 즐거워. 즐거워요. 사람들이 와서, 환자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고, 이제 다시 결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교회 초청받아 가면, 일주일 동안은 그 교회 이상구 박사는 귀빈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초청을 안 하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혼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뭐, 그 초청이 넘쳐나서, 그, 세미나를 안 하는 주는 없었어. 아시겠죠? 그러나 갑자기, 어느 하루가 빈다든가, 그러면 참, 외롭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하고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르니 이르노니 나의 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그러니까 호레비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맞다. 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그 이제 하나는 이런 분이에요. 어떤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아니고 정 힘드냐? 그러면 해라. 근데 하면 이제 사도 바울도 아마 어떻게 된 판인지 이 부인이 죽었는지 헤어졌는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부부로서 잘 살다가 사도 바울 얼마나 존경받고 살았어. 그런데 예수를 탁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쳤어. 부인이 볼 땐 뭐예요? 미친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바울을 떠나간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유대교의 가장 그 높은 그 조직인 산헤드린 그 회원인데, 그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면 이혼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는 부인이 떠난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결혼 상태 있고 부부 생활을 같이 한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온 이방 나라를 댕기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네가 결혼하면 이런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 참 힘들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지내는 건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그리고 혼자 살다가 이 참 성적인 욕구를 더 그거를 절제하기가 힘들거든. 혼인하는 것이 낫다. 참 하나님은 유연하죠, 그렇죠? 유연한 거예요. 너 사정에 따라서 혼인해라. 혼인하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방언도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쭉 훑어보면. 방언해라! 방언하지 말라!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 아니냐. 주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방을 하려면 뭐예요? 혼자 해라.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면은 다 하지 말고 뭐예요? 왜 너희들이 방언을 다 하면 외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들어왔다고 보고 너희들 미친 놈이라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꼭 하려면 두세 사람 정도만 하도록 하고 그래도 반드시 통역을 붙여가지고 그 방언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가를 교인들에게 설명해라. 그래서 통역 없이는 통역 없이 온 교회가 다 방언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서 절대로 방언은 금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자꾸 흑백 논리로 빠지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절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런 논리가 우리가 조건적 율법주의적 논리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방언이 하고 싶어가지고. 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방언하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하고, 막 황홀하고, 막, 예,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방언 잘 준다는 장로님을 찾아갔어. 아, 그런데 이 장로님은 탁, 이렇게 머리를 탁 건드리면 사람들이 방언이 탁 터진다는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라고. 그 은혜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제가 나간 교회 장로님이었어. 그런데 그분은 손만 대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안수를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제 머리를 잡고 흔들고. 그걸 4시간을 했어. 그걸 새벽 2시에 결국 포기했어. 포기하고 집으로 오는데, 지금 새벽 2시에 집으로 오는데, 정말 정말 한심하더라. 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성령이 안 내린 거. 그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내린 사람 방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제가 성령 방언이 안 나오니까 나는 성령을 뭐요? 성령이 안 오는 사람으로 이래가지고 큰일 날 뻔한 거야. 제가 그냥 신앙생활 그냥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 아시죠?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탁 하면 병이 착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건축업을 하고 있었고 나는 의사야. 건축가는 병 낫게 하는데 나는 의사면서 병 하나도 못 낫게 해. 내가 가진 이 15가지 병,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뭐 만성 소화 불량에다가 축농증에다가 15가지 병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것도 내가 의사면서 내가 못 고치고 있잖아. 그럼 이 약을 내가 처방하는 내 약을 내가 먹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야. 그건 평생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장로님한테 탁 걸리면 탁 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전식 환자가 턱 왔는데, 아, 이제 전식 귀신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탁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메롱메롱해져요. 그때 이제 네 이름을 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나는 전식 귀신이다 딱 그러더라고. 그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게 이제 그 영이야, 영. 악령이지, 거짓의 영이지. 네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이 전식 귀신이 뭐라고 한다면 이분이 전식 걸린 지가 한 1년 4개월 정도 됐어.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1년 4개월 전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 정확해야 안 해요. 그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안 하더라. 그 틈을 타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전식 귀신아 나가자다. 여전히 이 환자 탁 쓰러지더니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조용해져. 그리고 이제 깨어났는데 전식이 싹 없어졌어. 와, 이건 놀랍구나. 근데 그 사람은 건축업이야.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야. 근데 의사인 나는 뭐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업자는 어떻게 병자가 낫고,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까? 나한테도 이 병 낫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작정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어. 어느 날 밤. 근데 식구들 다 자고, 10시가 넘었어. 작정을 하고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야, 북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열차게. 가열차게. 그래가지고 한 시간 지나고, 두 시간 지나고, 세 시간 지나고, 계속 주실 때까지는 기도한다 그래. 한 시 반, 그러니까 한 세 시간 반쯤 기도했죠. 그랬더니요, 갑자기 막 시퍼런 불이 와 하면서 여기 때려. 때리더니 온 몸에 막 전기가 쫙 그런데 그래서 전기였던. 우와,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없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됐다고 딱 이런
그 믿음이 탁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영의 선물이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나는 안수해서 병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딱 오나서 뜬다고 뭐 와 놀란 거야.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너무나 좋더라고. 그 새벽에 아무도 없어. 그 우리 응접실 거기서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병원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떤 딸을 데려왔다. 막 배가 아프다 그런다. 그 내가 아무리 진찰해봐도 배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초신자일 때, 교회 댕기기 시작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그럴 때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신유의 은사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란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딱 배에다 손을 대고 그 엄마는 뒤에 앉아있죠. 이제 진찰대에서 하나님 배 아픈 거 없어주세요. 그 엄마는 기도하는지 모르지. 저 엄마는 뒤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진찰을 하고 있구나. 그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엄마 배 안 아파. 와, 이 놀라운 일이야. 그래 왔지.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한두 번씩 이렇게 하니까,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암도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암도 날까? 그게 좀 김새. 뭐, 찌질한 자질구레한 병, 뭐, 낫는 것보다 암이 나야. 이게 이제 뭐야, 폼을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암은 자신이 없어. 암 환자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못 믿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암을 나는 이제 암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또 하죠. 그래야 또 이제 들어붙었다고. 암도. 그래가지고 한 새벽 한 2시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시뻘건 불이 팍팍 어쩌고 또 꼭 여러분 요즘 애들 그 텔레비에서 만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번개 불 같은 게 촥 이러고 꼭 그거야. 꼭 그거예요. 그래서 영이 탁 임하면 그 무당이 붙하는 거 꼭 같아요. 예, 무당이 신이 탁 들리면 꺄 하고 이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게 막 춤을 추고 막 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 거야. 여자 무당들도요. 신 딱 들리면 뭐 이런 남자 몇 명 문제 없대요. 예. 네. 그리고 막 포악해지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와 이제 온 거야. 암도 된 거야. 막 하나님 막 그때는 막 진짜 너무너무 이제는 암도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온 그 응접실을 막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맛이 간 거지, 미친 거지. 영에 막 완전히 붙들린 거지. 됐다고, 됐어, 됐어. 그러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그때 세 살인가 그랬어요. 그 막내 아들의 문제가 있었어, 그때. 뭐냐면 얘가 한 달 전부터 밤에 자꾸 깨는 거야. 깨가지고 우리 방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를 흔들어서 깨우는 거야. 깨면 엄마 배고파. 그럼 배고프다니까 어떡해. 그럼 이제 밥을 꺼내고 물에 말아서 또 이 김치 이렇게 물에 빨아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먹여줘야 돼. 그럼 그거 하고 나면 3, 40분 지나고 그 애 엄마가 잠을 못 자고 아, 그렇지. 큰일이구나. 이거 왜가 이렇게 밤에 쭉 못 자고 깨가지고 그럴까. 참, 이거 뭐 어떻게 뭐 약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뭐 그 어떻게 근데 요 놈이 딱 나온 거야. 아빠 배고파. 그래서 제가 생각이 탁 들었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암도 낫고 모든 병이 다 나을 테니까 내가 요 놈을 뭐예요? 안수를 해가지고 밤에 깨는 병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밥 가져오고 이제 김치 뭐 이래 빤 거 그래서 먹여놓고 이제 먹이면 이놈은 또 카페트 방바닥에 발랑 들어 누워서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 녀석 머리 위에 내 손을 얹어서 하나님 이제는 밤에 일어나지 않고 쭉 잘 자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아멘. 딱 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야. 이 머리통을 끌어간 거 이래가지고 와! 그래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때렸다는 거야. 와 이게 뭐야 이게? 아빠가 때렸다는 거야. 황당해.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왜 때리긴 때려 그러고 안고 이제 갔어.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응접실에 또 남았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게 무슨 일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인인가? 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하라고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못 했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이게 꼭 필요하냐? 뭐 이런 생각. 그럼 하나님 필요하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거 해야 복음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상구야 이거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래야 돼. 지금 어떻게,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된 뭐 초신자가 뭐 복음 전하기는 뭘 전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이 신용의 은사를,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은 저를 더 잘 아실 테니까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은사를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있고 싶지만 이거를 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싫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고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가서 그래서 제가 내일 병원에 가서 해볼 텐데 안 되면 하나님이 가져간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 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와, 나 참 섭섭하대. 응. 아, 진짜. 자, 이제 방언도 못하고. 이것도 왔는데 또 안 되고. 큰일이야, 이거.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뉴스타트를 알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안수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이것을 이 길로 제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안 됐던 게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어린 꼬마가 옛날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하는지. 응? 그럼 자기는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는 오토바이 탈 나이가 아니야. 지금 일곱 여덟 살밖에 안 된 놈이 막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응?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얘를 오토바이 상점에 데려가서 너 키가 작아서 발이 페달을 못 밟아.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가서 한번 앉아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가서 앉혀서 한번 뻗어봐. 안 되거든. 페달을 누를 수 없다. 그 얘가 막 엉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사줄 수 없죠. 오토바이를. 근데 그 오토바이를 누가 떠안긴 거요? 아마 사단이 떠안겼던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야. 그래서, 저는 그 무당들도 구슬하면 병이 뭐요? 낫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경우가 많겠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은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을, 나는 이제 방언을 못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했잖아요.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미식 축구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칸 풋볼,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이런 그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미식 축구라고 있는데 이 경기는 무지막지한 경기. 이 경기만큼 스포츠 치고 이 경기만큼 무지막지한 경기가 없어. 예. 그래서 공을 가지고 달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넘어뜨려야 돼. 거기서 다 허락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막 그 미식 축구하는 사람들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밀고 박치기 하고 막 뭐든지 해도 돼.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합니다. 아시겠죠? 헬멧 뭐 이런 거 다 쓰고 그러니까 여기도 막 이거 다 강력한 플라스틱으로 막 이래가지고 막 이 뼈 안 부러지게. 그래서 뭐 미식 축구 하다가 넘어서 뼈 부러졌다.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경기야. 뭐 축구 뭐 이런 거 완전 달라요. 미식 축구 선수가 그때 이제 그 미식 축구 팀에 그 유명한 팀이 피츠버그 스틸러스, 피츠버그가 강철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그게 그 이제 피츠버그 강철 팀의 이제 라인베커, 그 이제 수비팀이야. 그 수비팀은 막 이 박치기 제일 잘하는 거야. 공 가지고 골로 향해 돌진하면 어떻게? 그 가슴 드립다 받고 막 밀어내고 막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덩치들이 라인베커들이 덩치들이 제일 커요. 수비팀이니까. 근데 진짜 공격수들은 키도 작고 막 재빠른 우리 이제 이명일 씨 때는 그래서 막 그 덩치들 사이를 막 뚫고 들어가는 게 몸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근데 라인베커가 목사가 됐어. 미식 축구 선수가 목사가 된다. 이건 놀라운 변화야. 아시겠죠? 근데 미식 축구들은 그 일본 스모 선수들처럼 뭐예요? 고기를 막 많이 먹어야 돼. 그 막 근육을 막 키워야 되니까. 근데 고기를 너무 먹으니까 이 몸이 너무 체질이 너무 산성 체질이 돼가지고 콩팥에 돌이 생긴 거예요. 돌이 막 너무 큰 돌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콩팥 한쪽을 잘라냈는데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콩팥에도 또 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병원 치료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원 치료로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듣고 뉴스타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미식 풋볼 선수로서 이제 목사가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딱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자기는 이제 죽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 그게 이제 칼슘이나 이런 그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체액이 산성이 되면 뼈에 들어있는 칼슘 인 성분을 많이 녹여서 소변으로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칼슘인 이게 너무 많이 녹아지면 피 속에 그게 너무 많아지면 그 피 속에 너무 많으니까 그걸 콩팥에 걸러낸단 말이에요. 걸러내면 이제 칼슘인하고 많이 걸러내니까 이게 결정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담석정 생기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뉴스타트 났거든요. 뉴스타트 하면은 그게 점점 고기를 안 먹으니까 체액이 뭐요? 다시 중성산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그 돌이 점점 다시 녹는다고. 담석정도 다시 녹을 수 있어요. 뉴스타트 하면. 그 이 사람이 막 소변에서 피가 나고 막 아프던 것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아, 막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식당에서 이제 밥을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닥터리, 당신은 성령 받았대. 성령 받았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지금 병원도 관두고 지금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래 맞다고 나는 성령이 오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이 성령을 더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 분이,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방언하냐? 그래서 제가, 방언 안 하는데, 그래, 그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방언 안 하는데. 네가 방언을 안 한다고. 네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방언을 안 하냐? 그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 받으려고 그러다 실패한 얘기 다 해줬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 하나님이 네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방언을 하기 위하여 자기를 이곳에 보낸 것 같다. 아, 나 좀 난감하대. 그래서, 글쎄, 그 뭐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더니 이분이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가겠대.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 방언이 터질 것이라. 그, 이제, 왔어요. 와서, 이분이 안수를 하고, 아무리 해도, 예? 방언이 또 안 터지는 거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한 상태고,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방언이란 게 뭘까? 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때 탁 그 영감이 탁 오는데 무슨 생각이 탁 드느냐고 하면 그 당시,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갈릴리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상구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경상도 말을 한다. 이거하고 꼭 같은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방언을 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세계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세계 많이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그 절기가 되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제 이집트에 살다가 오고 에티오피아에 살다가도 오고 참 멀리 살다가도 각 사람들이 그 지방의 조상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지방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각국에서 온 이방 국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무슨 말로? 갈릴리 말로. 갈릴리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갈릴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다 감동을 받는 거야. 방언이란 말이 딸랄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을 해서 모르는 말도 자기 나라 말로 뭐요?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통역하는 것이 그 방언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야. 아시겠죠? 베드로가 나보다 이거 안 했다고. 딸랄라 안 했다고요. 베드로는 자기 갈릴리 말을 한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현상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오다가 아리조나 그 사막에서 많이 죽어. 그런데 그걸 또 미국 이민국 직원들이 또 추적을 해가지고 체포해서 또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멕시코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프니까 미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민국 그 수사팀한테 추적을 받다가 그 아리조나 시골에 있는 마침 예배 중인데 그 교회로 숨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예배 중이야. 그런데 이 멕시코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 이 멕시코인이 미국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그걸 알아듣는 거야. 듣고 막 펑펑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멕시코에서 도망 온, 국경 넘어서 온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언어의 장벽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뜻이 통하면 결국 성령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은 뜻을 전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가 언어의 장벽이 있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순절에도 베드로는 언어를 모르고 에티오피아 말 할 수 없고 이집트 말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진짜 방언이다. 그래서 제가 그 방을 오순절 방언이다. 그런데 그런 오순절 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나타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뭐예요?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 뭐 교인들끼리 간음을 안 하나, 뭐 거기서는 돈 있는 사람들 오면 잘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요, 구박하고 이런 완전히 이게 교회치고는 전혀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였던지가 나타나. 그 교회에서 또 이상한 반응이 또 시작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그런 급방을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통역해라. 그러면서 방언은 혼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방언하는 것을 구태여 금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지고 몸에 배워가지고 그런 거는 안 돼. 뭐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선택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 편지에 하는 그 말 뜻을 각자가 알아듣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듣는 정도로 선택해서 하라는 거죠. 이러면 불법이요, 저러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달랬어. 그래서 나는 이왕 방언을 하려면 오순절 방언을 하고 싶다. 고린도 방언은 나는 별로 해볼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듣고, 그렇죠. 자기 나라들 말로 알아듣고 해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요? 저 술 취했어요. 저게 대낮부터.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뉴 스타트를 깨달아가지고, 너한테 강의를 하면, 너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한테 얘기하면 맛이 갔다 그런다. 그런 거랑 꼭 같은 거 같다. 그래서 알아듣는 말을 해도 성령이 없으면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할 딴 나라 말로 해도 성령이 있으면 알아듣게 된다. 이게 모든 것이 영적 역사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고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8절로,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뭐예요? 보내는 자도 잘 하는 거니와, 신입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결혼에 그렇게 결혼을 꼭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이제 이런 성경이 눈에 탁 띈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혼하라 말라 아가 이슈가 아니고, 네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나처럼 사는 것이 나을 거다라는 그런 뜻이지, 결혼에 대한 새로운 율법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다 알고도 결혼을 했어요. 아시겠죠? 예.
얼마나 뿅 갔으면 이런 말씀을 다 알고도 했을까? 제가 이거 다 했거든요. 제가 성경 예수님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혼한 자에게, 여자에게 결혼한 것도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 그거 다 알았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다 뭐요? 하나님은 받아 주실 테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다 뭐요? 걸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한 번 뿅 가니까 그냥 뿅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예. 이 사람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뭐예요? 뿅! 해가지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물불 뭐예요? 상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도 뿅 갔던 것 같아. 예.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이제, 이 가족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 어떻게 나이 차가 말이야 지금 근 20년 뭐 19년 차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제 우리 장모님은 이제 크게 이제 동의는 안 해도 그거 어떠냐? 이제 그랬는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안 한다 얘기하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죽어도 결혼할 거야. 그런 거 보면 뿅 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뿅뿅 소리가 나.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죽어도 결혼하겠다는 말을 제가 다시 상기하면 누가 죽어도 한다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참 마누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살아보니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다. 너는 이 사람 삼고 너는 이 사람하고 살아봐라. 그리고 연숙이 너는 이 사람하고 살아봐라. 참 힘들기다. 그러나 내가 함께 있으면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저는 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에 걸린 것도 그런 것 같아. 네 성질에는 암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암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자꾸 그 하나님 병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암을 걸리게 해도 나의 그 부족한 면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유전자를 꺼가지고 병을 걸리게 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암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투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준표가 정말 뭐 잘못돼서 잘못된다고 해도 난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저 나이에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 나이에 저런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말을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놈이지.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미친놈이지. 그러나 그게 진짜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믿어서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내 목숨 이거 내가 앞으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오래 사나 오래 살지 못하고 지금 죽는 것도 뭐예요?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이 탁 나오면 그 병을 준 사단이 참 한심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사단이 물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네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요. 살려고 아둥바둥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네 자신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 참 준표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힘드신 그래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날을 다 보도록 합시다. 못 본다면 그것도 유익하다. 참 그러니까 이 긍정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뉴스타트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234기 이렇게 정말 잘 마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쉬움을 가지게 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가 각자를 위하여 참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기도 속에서 그리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그 속에서 준표처럼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장의 성경 말씀을 꼭 읽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귀중한 진주를 캘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진주가 빛나는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유전자들이 다
다 활성화되어서 정말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마음 속에서 세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